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빈 학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스톡홀름 다녀오신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에 관련해서 되게 궁금증을 갖고 갔었는데요.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또 제가 관심 있었던 벤 버냉키 전 의장분에 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상식에서 강연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이 3명 그 수상자분이 공동 수상하셨는데요. 세 분의 의견이 또 한 금융위기에 관련한 주제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또 모델을 만드셨는지 비교해 보는 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세 분 다 특히 이제 금융 분야에서 네. 네, 말씀하시더라도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고 네. 가장 관심이 있다고 했던 벤 버냉키 네. 전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앙은행의 실무에서도 네, 자신이 배우신 거를 실전에서 네, 사용하신 뭐 그런 분이십니다. 저에게 금융위기가 이제 팬데믹 공포와 같이 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금융위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금융위기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2008년도 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태, 리만 사태로 대표되는 네. 네, 그런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경제 위기가 팬데믹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노벨상을 받으신 세 분 모두 다 그러한 금융위기가 다른 부분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한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한 것은 금융의 내용과 경제 실무의 내용이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연결하게 설명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연구는 80년대에 그 발표가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연구의 적절성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점에서 올해 아마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제가 교수님의 제 관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벤 버냉키 전 의장분과 함께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기사에 네.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면서 벤 버냉키 전 의장분의 어떤 경제 정책과 네. 또 그것이 노벨 경제학상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대공황 시대 1920년대 후반 30년대에 일어났던 대공황이라는 위기에 있어서 네. 은행의 위기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전까지는 은행 위기와 실물의 위기가 관련성이 크지는 않고 한쪽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벤 버냉키의 연구를 통해서 은행 위기가 실물의 위기를 더 증폭시키고 더 오래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벤 버냉키의 뭐 그 당시엔 교수였죠. 교수는 연구를 하다가 중앙은행에 와서 연준 의장을 8년 정도 네,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에 맞닥뜨려서 본인이 공부했고 믿었고 생각했던 것을 직접 네, 실물에서 펼쳐가면서 네,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폈습니다. 물론 워낙 과감하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지만 본인의 배운 것을 통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악화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연구했던 거, 생각했던 거를 상당히 많이 믿고 그를 실행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벤 버냉키 전 의장분과 어떤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경제적인 인사이트 외에 어떤 그분의 뭔가 어떤 사적인 일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벤 버냉키 전임 의장이 알렌 그린스펜 의장이셨어요. 네. 특히나 그분은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그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고 네. 그에 비해서 벤 버냉키 의장은 그 전임자에 비해서는 네. 네, 훨씬 더 소탈하게 옷도 입고 다니시고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아. 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편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고요. 네. 네. 그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연준의 그 분위기를 많이 바꾸신 네.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벤 버냉키의 논문에서 나왔던 뱅크런이라는 의미가 이제 고전적인 의미로 이제 과거의 의미가 되었고 또 현재 은행은 되게 고도화된 시스템을 가지면서 어떤 그런 의미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 버냉키가 이야기했던 뱅크런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까지 예측을 해본다면 이런 뱅크런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식으로 경제를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그런 네. 의미에 대해서도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벤 버냉키가 했던 은행 위기 그리고 나머지 두 수상자 분들이 연구했던 그 뱅크런에 대한 그 미시경제적인 모형이죠. 네. 네, 그런 모형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런 분석들이 과거에 가장 전통적인 사회, 즉 금융기관으로서는 은행만이 존재했던 네, 그런 사회에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벤 버냉키도 그런 경제가 있었던 1930년대를 대상으로 논문을 썼고 디비기란 다이아몬드도 그런 경제를 가정을 해서 네, 논문을 구성했다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의 금융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러한 단순한 모형 혹은 단순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복잡한 경제에서도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투이션들, 그런 직관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그런 기관들이 하는 일들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금융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의 문제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꼭 은행만이 존재하는 경제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연구가 지금까지도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202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인과관계 분석,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기여하신 분들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어떤 자본주의적 측면의 연구를 하신 분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을 준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때는 선정할 때는 꼭 그해 일어난 일보다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경제에 중요한가, 경제학에 기여를 했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여러 분야를 네, 돌아가면서 골고루 수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네, 은행으로 대표되는 네, 그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금융 현상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돼서 올해 네,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신뢰? 네, 금융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 왜냐하면 뭐 예금보험, 뱅크럼도 네. 그렇고요. 네, 은행이도 그렇고 다 신뢰의 문제니까 신뢰의 중요성이 올해의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금융위기와 대비를 해봤을 때 금융위기가 키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벤 버냉키 분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2년의 코로나로 인한 그런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유사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서 저는 금융위기를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다이아몬드 DB도 뱅크런이 금융위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 경제학에서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경제, 진공인 경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찰이 있는 경우 그런 현실적인 가정 하에 뱅크런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공하면 더욱더 좋은데, 그에 관해서 다이아몬드DB는 예금보험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했고요.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간의 궁금증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유익한 대화 나누고 저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